절대의 소위 이병 골프학교.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 프로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박세영 프로와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월요 리뷰 시간입니다. 월요 리뷰 시간인데 정말 최근에 제가 리뷰를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없어서 구할 수 없다는 클럽이 있다고 하네요. 그 이름이 뭐죠? FF247이요. 맞죠. FF247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존에 쓰던 클럽을 좀 한 2년 정도 써서 바꾸고자 했는데 또 박세영 프로가 저한테 원장님 괴물이 있어요. 몬스터예요. 야 그런 게 어딨어 해가지고 쳐봤는데 진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박세영 프로는 사실은 이제 투어 프로니까 남자 클럽 쓰잖아요. 네, 보통 샤프트는 어떤 거 쓰죠? 보통 샤프트는 NS 프로 950R을 써요. 야 NS 프로 950R 저도 소화할 수 없는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낮게 쓰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저도 그 클럽 쓰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남자채 써도 되냐 이제 요즘 뭐 투어도 잘 안 하잖아 그랬더니 발견한 게 있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네. FF247 여성용채예요. 여성용 클럽?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여성용 클럽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어요? 네. 와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내 거 써! 내 거 빌렸어! 막. 아 제 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손이 박세영 프로가 크긴 해도 좀 약간 제 그립이 굵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저희가 여성용 클럽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FF247은 너무 호불호가 강했죠. 하지만 호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언 비교 드라이버로 거리 늘리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언만 좀 멀리 쳐줄 수 있다면 드라이버는 뭐 멀리 쳐봐야 뭐 이 공인이다 비공인이다 해서 한 10m 정도 더 치는 거 그 이상은 퍼포먼스 못 뽑는데 FF247은 어느 정도까지 더 나가요? FF247은 제가 치는 아이언보단 20 정도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20m 더 나가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래도 로프트도 서 있고 길이도 약간씩 길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 5번을 갖다가 7번이라고 써놔가지고 그렇게 번호 장난한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어드레스를 해보면 5번 치는 느낌 들어요? 7번 칠 때? 아니요 전혀 그러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7번 아이언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고 또 그걸 상품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어떤 클럽 들고 있나요? 제가 왼쪽은 FF247이고요. 여성용이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는 419 여성용 클럽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컬러 커스텀으로 해서 419 아이언을 제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둘 다 7번 아이언이죠? 네. 그렇게 한번 제가 가서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 아이언. 둘 다 7번 아이언입니다. 지금 제대로 포커스가 잡혔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박세영 프로가 그래도 아 우리 박세영 프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가끔 레슨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박세영입니다. 근데 보통 평소에 성격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래요. 근데 박세영 프로는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에 또 아마추어 우승 전적 화려하죠. 그리고 또 성적으로 또 지금 한참 성균관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세미프로 정회원 1부 투어까지 쫙쫙 한 번에 다 들어갔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몸도 아프고 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쉬면서 레슨에 뛰어들었는데 저를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박세영 프로가 스튜디오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레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박세영 프로 여전히 샷이 살아있는지 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419 아이언이죠. 이 디자인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419 아이언이에요. 이렇게 숨어야 되나? 그리고 7번 아이언. 이걸 먼저 샷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갑 없어도 되나요? 네. 네. 정상적인 평소 스윙대로 보여주세요. 네. 그 스윙. 좋아요. 평소에 아이언 135 정도 치지 않나요? 네, 140, 7번 아이언. 네, 그죠? 135. 135에서 140 정도. 네, 다시 두 개만 더 보여주세요. 스윙이 어쩜 이렇게 깔끔합니까? 좋아요. 분명 박세영 프로는 그 페이드 구질을 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본인의 그 체력의 한계 네. 그런 걸 느끼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뭘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사이드 블로우. 사이드 블로우에서 네. 이제 드로우 구질을 치죠. 네. 역시
지금 레슨을 이렇게 빨리 배우나 모르겠어요. 자, 좋습니다. 지금 135 하나 쳤고 페이드로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하나는 페이드 하나는 트로 하나는 스트레이트 치니까 지금 140 한 3 정도까지 이제 드로우를 치니까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4일과 아이언도 그렇게 거리가 안 나가는 채가 아니에요. 네, 로프트가 평소 일반 클럽보다는 1도 정도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1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가는 클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FF247 7번 아이언.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FF247이 남성용 클럽과 뭐가 다른지 이 여성용 클럽이 뭐가 다른지는 일단 샷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일단 뭐 그립도 빨갛고 약간 이 샤프트 색깔도 좀 다르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일단 샷을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ady. 자, 부드럽게 쳤을 때 본인이 치는 페이드 구질로 쳤을 때 이제 149. 그러니까 지금 한 15m 정도가 더 나왔고요. 자, 이번에 의도적으로 약간 드로우를 쳤습니다.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드로우죠. 순서대로 지금은 16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말 잘 맞은 게 있을 때가 144였잖아요. 딱 20m 지금 더 나가는 거예요. 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스트레이트성 뭐 페이드든 드로우든 괜찮습니다. 편하게 한번 쳐보세요. 좋습니다. 와, 스트레이트 치라니까 진짜 진짜 스트레이트 치는 거 봐. 대단합니다. 이번 또 163.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135 쳤을 때 페이드를 치니까 아마 좀 거리가 늘어나는 간격이 15m 차이에서 150m가 나갔고 그리고 드로우를 치니까 아까 144 정도 나왔을 때 16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를 치니까 아까 143이 나왔는데 163. 그러니까 지금 같은 번호의 클럽으로 따질 때 두 네. 클럽 정도가 차이가 네,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이 클럽 특성 자체가 7번 아이언이 5번에 준하는 로프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물론 5번까지는 안 가요. 5번 아이언 정도에 되는 로프트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막 이거 뭐 번호 장난한 거 가지고 그렇게 안 나가면 그게 클럽이냐?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우린 느끼잖아요. 네, 맞아요. 딱 5번 아이언하고 7번 아이언하고 칠 때는요 확연하게 5번 아이언이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여자 선수들이 이 롱 아이언을 잘 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걸 쳐보니까. 이걸 쳐보니까 확실히 좀 7번 아이언인데 많이 나가가지고 훨씬 샷을 하는데 마음적으로 편하고요. 편하고. 그다음에 네. 셋업할 때는 어때요? 셋업할 때는 일단 7번 아이언 같이 나오죠. 긴 게 전혀 부담이 없고요. 약간 네. 길지만 네. 셋업할 때 그리고 뒤에 솔 부분도 넓고 해서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된 거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페이스가 지금 5번 아이언처럼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7번 아이언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샷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7번 아이언이 분명히 보통 7번 아이언보다는 약간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업이 굉장히 편해서 마구잡이로 세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조차도 5번 아이언까지는 소화하지만 4번 들어가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담이 없고 그리고 4번 아이언 칠래 아니면은 FF247 6번을 칠래 그러면 당연히 FF247 6번을 치죠. 왜? 같은 로프트는 아니죠. 분명히 약간은 누워있죠. 6번 아이언이 아무리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데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 들고 계셔보세요. 205 프로 요즘에 그때 한번 찍고 나서 안 쓰는 거 아니냐.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쓰던 거로 도로 해놓은 거 아니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것도 찍는다고 다시 꽂아놓은 거 아니냐. 그대로 돼 있어요. 그대로 돼 있어요. 다만 지금 드라이버는 제가 좀 오래 썼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이제 또 리뷰가 하나 들어가겠지만 저희 로디오라는 브랜드로 해서 최상급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 가방에 꽂혀 있고 그 3번 우드 그대로 제가 사랑하는 3번 우드 그대로 꽂혀 있고 그리고 퍼터 하나 꽂혀 있고 투볼 퍼터 그리고 우산 하나 꽂혀 있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제가 촬영할 때 여러분들 계속 보셨을 거예요. 이
클럽들이 계속 꽂혀있나 안 꽂혀있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잠깐 들고 계시고 제 마이크.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두 클럽이 이제 FF247입니다. 하나는 남성용, 하나는 여성용입니다. 이쪽으로 같이 와주세요. 마이크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7번이죠. 7번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 샤프트를 그립 끝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췄죠? 똑같이 맞췄습니다. 맞춘 상태에서 딱 보면 남자 클럽이 반인치가 더 길어요. 그리고 그립도 남자께 조금 더 굵습니다. 그런데 로프트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약간 여성용 클럽이 약간 로프트가 큽니다. 그 남성용 클럽보다는.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을 띄우는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로프트를 똑같이 주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남성용 클럽이 조금 더 세워져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실 거예요. 남자채와 여자채 어떤 게 더 나갑니까? 그러면 사실은 남성 클럽이 더 나가죠. 로프트가 서 있는데. 조건은 뭐예요? 똑같이 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박세영 프로는 주로 이제 치는 게 남성 네. 스펙이잖아요. 네. 사실은 작년에 그 제가 박세영 프로랑 함께 이제 라운드, 올해는 함께 지금 라운드 한 적은 없고 이제 4월 중순에 제주도 가서 이제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매치, 홀매치도 좀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그 저한테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파이트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영아 너도 그래파이트를 바꿔. 그랬더니 딱 보면서 그래파이트는 아직 아니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치는 거 보더니 선생님 저 그래파이트를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레귤러 써. 여자 것도 한번 쳐보고 싶은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투어 프로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제 골프는 쉽게 치는 게 좋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세영 프로에게 지금 여성용 클럽을 쳐봤으니까 이제 남자채를 줘보겠습니다. 이건 제 클럽입니다. 이걸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163 정도가 나갔었죠. 자, 뭐 남자채라고 해서 더 세게 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똑같은 스윙으로 쳤을 때 어떤 느낌이냐 그걸 보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드로우. 자, 162 비슷하네요. 다시 Ready. 첫 번째 구질. 자, 이번에는 약간 로우 드로우로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가겠죠. 164. 자, 좋습니다. Ready. 근데 요즘 연습하네. 맨날 제가 페이드 친다고 뭐라고. 야, 거리도 안 나가면서 무슨 페이드야. 제가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연습을 하는군요. 이런 구질을 절대 못 쳤었거든요. 자, 둘. 고집도 세가지고. 자, 오. 이것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건 끝에서 약간 페이드가 걸린 구질. 160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땐 그 느낌이 어때요? 남자채하고 여자채. 왜냐면 여성분들 중에 나는 아무리 여자여도 나는 그래도 힘이 좀 앞으로 오세요. 힘이 좀 센데 난 여자채 쓰기 싫은데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칠 때 어떤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남자채가 더 편한데요. 그 이유는 여성용은 살짝 그러니까 날리는 느낌이에요. 있어요? 네, 날리는 느낌인데 이제 남성용 같은 경우에 제가 치기 그냥 딱 휘두르기 좋고 그냥 샷하기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근데 박세영 프로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이 신체 스펙이 여성은 아니죠. 왜냐면 운동선수잖아요. 그리고 지금 7살 때부터 골프를 했다고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24살이니까 몇 년을 한 거예요? 지금 10년에 한 7년 정도를 네. 골프를 친 건데 그 정도라면 사실 지금도 어찌 보면 박세영 프로에게 이 FF247 남성 클럽은 50g이에요. 샤프트가. 그러면 지금 850, 950을 쓰던 사람한테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왜냐면 샤프트가 굉장히 그 견고함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샷을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 굉장히 높아졌고 사용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박세영 프로에게 여성용 클럽은 맞진 않아요. 네. 좀 약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펙을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샤프트 들고 계셔보세요. 마이크 들고 계시면 여러분께 제가 가까이 가서 저랑 같이 가시죠. 가면
여기에서 여성용 클럽 자 봅니다. 여기서 스펙을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토크가 5.5고 그 다음에 샤프트 무게가 43g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남성용 클럽 보여드릴게요. 남성용 클럽은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보면 박세용 프로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샤프트 무게가 50g, 그 다음에 토크가 4.1. 그러니까 토크가 5.0하고 4.1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틀림 자체가 여성용 클럽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제가 무슨 클럽을 리뷰를 하고 있어요? 여자체잖아요. 여성용 체입니다. 그만큼 토크가 많을수록 튕겨주는 힘도 좋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아무래도 뭐 남성용 클럽이랑 똑같은 스펙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휘두를 거예요? 평균 신장이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신체 특성에 맞게끔 스펙을 뽑아내서 여성용을 위한 FF247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는데 박세용 프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리뷰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19 클럽은 사실은 제가 풀세트를 염두에 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세트였기 때문에 드라이버에서부터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클럽, 그 다음에 아이언, 그 다음에 컬러 커스텀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작할 땐 그 클럽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뭐 여성 회원분들 중에 또는 여성 골퍼분들 중에 이 비거리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할 수 있는 게 이 FF247입니다. 그냥 멀리 가. 네. 그죠? 그 디자인도 너무 고급져요. 그쵸? 이렇게 막 대충 뭐 마감한 게 아니라 색상 하나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진데 한번 가서 보여드리고 올게요. 제가 여기 계세요? 보면 디자인이 이런 느낌이에요. 자세히 보면 박세용 프로가 더 이쁜가 봐요. 얼굴 계속 잡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색상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샤프트 쪽에 라보스피로 써있는 것도 그렇고 자 이런 식의 어떤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월요 리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뛰어넘었는데 뭐 매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럽이 그냥 남성 전유물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용 클럽도 있다. 그리고 사실 처음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클럽을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나간다는 걸 알고 이 클럽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는 거지. 네, 네. 그죠? 네, 맞아요. 당연히 7번이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았다가 네, 맞아요. 괜히 클럽 안 가지고 가서 다른 데서 클럽 빌려가지고 쳐야 되는데 네. 그 좌절감 어떡할게요? 맞아요. 그렇죠? 이 클럽은 특별하게 디자인되고 특별한 연구를 통해서 탄생을 한 클럽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에는 남성분들이 비율이 85%예요. 여성분들이 15%고 그러면 남성분들이 아내분이나 아니면 애인분들 아니면 주변에 동호회분들 중에서 거리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과감히 추천하셔도 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 그 금액이 뭐 저렴한 금액은 아니죠. 거의 뭐 200만원대 중반은 해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하신 분에게는 더 이상 클럽을 바꿀 필요 없는 그런 훌륭한 선택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저는 뭐 절대적으로 강추를 합니다. 박수영 프로는 어때요? 일단 저도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샤프트랑 이제 그립 이제 연결되어 있는 핑크색 부분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저랑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더라고. 저는 이거 어때? 잡치기 편해? 좋아? 그랬더니 너무 이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시각과 남성 시각. 우리는 거울 보면 다 남자들은 자기 몸이 저도 되게 막 근육진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성분들은 다 뚱뚱하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그런 풍자하는 그림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잘 접목을 시켜서 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제가 쳐보면 뭐 남자가 막 힘으로 막 둘러대면 멀리 가겠죠. 근데 실제로 여성 골퍼가 어떤 느낌으로 칠 수 있는지 저는 아까 남자 채 테스트 할 때 남자 프로가 했잖아요. 그래서 왜 리뷰를 할 때는 프로가 쳐야 되는 줄 아세요? 아 정확하게 일단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정타를 못 쳐가지고 굴러가고 막 쉔크나고 막 왼쪽으로 가고 하는데 무슨 리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세용 프로에게 오늘 부탁을 좀 했습니다. 세용아 네가 와서 이 클럽을 좀 쳐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더니 흔쾌히 응해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저도요. 추천하죠? 네. 네.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남성용 클럽 FF247과 유사한 클럽들은 최근에 시중에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성용은 제가 그렇게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단연코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하니까요. 이제 시즌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거리로 고생하시는 분들 과감히 선택하셔서, 드라이버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이언으로서 좀 더 남은 거리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수영 프로 오늘 훌륭했습니다. 저는 또 이거 뭐 카메라 앞에서 한다고 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월요 리뷰 제가 저희 팀에 함께하고 있는 박수영 프로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팀은요, 제가 또 딴의 원장이고요. 그리고 박세영 프로가 있고 또 골프존에서 오늘 연습 프로 저랑 함께 어때요? 하는 지승은 프로, 이 세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승은 프로는 최근에 투어에 전념하느라고 레슨은 많이 하지 않고, 박세영 프로가 하루에 참 주, 독, 야, 경 낮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오후부터 레슨 하는데 하루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를 소화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실력의 체력까지 정말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제가 참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 한참 후배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또 최근에 박수영 프로 레슨 나왔다 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좀 네가 자신 있을 때까지 확실하게 말도 그렇고 그런 걸 하고 나가자,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조만간에 제주도에서 저랑 레슨을 함께 찍는 거, 참 퍼팅 쇼게임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박수영 프로 매력에 푹 빠지실 텐데 그 내용 준비를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월 달부터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골프의 빛이다를 통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호, 박세영 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